예, 이번 시간은 이제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딜리트 연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드 블랙 트리에서의 딜리트 알고리즘도 역시 일단은 그냥 보통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처럼 일단 딜리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보면 여기 역시 이 15번째 줄 이전까지의 코드는 그냥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딜리트하는 코드입니다. 역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 바이너리 서치 트리 T에서 노드 G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든 뭐 레드 블랙 트리를 구현을 한다면 사실은 이제 키 값을 주고 그 키를 가진 노드를 삭제해라 이렇게 보통 이제 구현을 하겠죠. 그 얘기는 이제 먼저 어떤 노드를 삭제하려면 먼저 그 삭제할 노드를 찾는 일이 일반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 노드를 찾는 일은 그냥 검색하는 거니까 그냥 서치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삭제할 노드를 찾은 후에 실제로 이제 삭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지금 기술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기억을 잠깐 되살리기 위해서 이중 검색 트리에서 어떻게 노드를 삭제했는지 우리가 이 코드를 잠시 따라가 보면 여기서 G가 우리가 삭제할 노드입니다. 그런데 G의 왼쪽 자식이 널이거나 혹은 오른쪽 자식이 널이라는 것은 자식이 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없거나 혹은 자식이 하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while call g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보면 내가 이게 우리가 삭제할 로드일 때 만약에 이 삭제할 로드가 자식이 없거나 혹은 한 명이라면 이 노드 자신이 y가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노드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삭제할 로드가 이렇게 자식이 둘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이 노드를 삭제하는 대신 이 노드에 석세서를 찾아서 그 석세서를 y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 석세서 노드를 삭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y가 tree successor 그러니까 둘다 null이 아니라면 y는 g 자신이 아니라 g의 successor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삭제할 노드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그 실제로 삭제할 노드가 g 자신이든 혹은 g의 successor든 어쨌거나 그 삭제할 노드는 이제 자식이 없거나 혹은 한 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석세서 노드는 자식이 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노드 y는 이제 자식이 최대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자식이 널이 아니면 우리가 x를 왼쪽 자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x를 오른쪽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 x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삭제할 노드가 y일 때이 y의 유일한 자식 혹은 사실은 x가 없을 수도 있죠. x가 null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y의 자식 노드를 우리가 x라고 하고 그런 다음 이제 이 y는 이제 자식이 없거나 한 명이니까 우리가 트리로부터 이 y를 삭제하면 x가 대신 y 자리로 올라가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예외적 경우가 그래서 이제 현재 y의 부모가 x의 부모가 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여기에서도 한 가지 스페셜 케이스가 노드 y 자신이 지금 현재 트리의 루트 노드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드 y를 삭제하는 순간 x가 루트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y의 부모가 null이라면 즉 y가 루트라면 이제 x가 트리의 루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y가 이제 이 노드 y의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y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이면 x가 그 자리로 가고 그러니까 노드 y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이면 x가 그 부모의 왼쪽 자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자식이 되고 여기까지 이제 실제로 노드를 삭제하는 일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삭제한 노드 y가 원래 삭제하려고 했던 노드 g가 아닌 경우 즉 우리가 원래 삭제하려던 노드 G 대신에 그것의 석세서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석세서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노드 G로 카피해 줘야 하죠. 그래서 Y에 저장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부속된 다른 데이터들을 통째로 노드 G로 옮겨주는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 우리가 이진 검색 트리에서 했던 그러니까 이진 검색 트리에서 노드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두 줄이 역시 레드 블랙 트리의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보통의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처럼 일단 노드를 삭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삭제한 노드가 만약에 우리가 삭제한 노드가 레드 노드였다면 즉
즉그 Y가 실제로 우리가 삭제한 노드가 Red였다면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에서 이렇게 어떤 레드 노드를 하나 이렇게 삭제하고, 물론 이게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삭제한 게 아니라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삭제 알고리즘을 따라 삭제했으므로 노드를 삭제한 후에 이 트리는 여전히 이진 검색 트리의 조건은 만족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레드 블랙 트리가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삭제한 노드가 레드 노드였다면 1번 모든 노드가 레드와 블랙이어야 한다. 문제 없죠. 2번 루트는 블랙이어야 한다. 뭐 해당 없고, 3번 닐 노드는 블랙이어야 한다. 역시 해당 없고, 4번 레드가 연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레드 노드를 삭제했는데 갑자기 없던 레드 연속이 생길 수는 없겠죠. 문제 없고, 5번 블랙 화이트 어떤 노드에서 닐까지 내려가는 경로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 어떤 경로를 따라 내려가더라도 도중에 만나는 블랙 노드의 개수는 같아야 한다라는 조건은 역시 우리가 삭제한 게 레드 노드이기 때문에 역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한 노드가 운이 좋게 레드 노드였다면 그냥 종료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삭제한 노드 Y가 블랙이었을 경우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삭제한 노드가 하필 루트였다. 루트가 원래 블랙인데 삭제하는 바람에 그 자식이었던 레드가 루트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루트가 블랙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레드 바이올레이션이 그러니까 레드 블랙 레드 이런 식이었는데 중간에 블랙 노드가 삭제되는 바람에 레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문제고,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블랙 화이트에 관한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중간에 블랙 노드가 하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 노드를 따라 내려오는 모든 경로에 블랙 노드의 개수가 1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노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경로와 블랙 화이트의 차이가 생기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RB delete fix up 함수에서 해결을 해줄 겁니다. 이때 여러분 유심히 보면 매개 변수로 노드 X를 넘겨주죠. 노드 Y가 아니라, 왜냐면 노드 Y는 이미 삭제돼 버린 노드니까 그거를 넘겨주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노드 X는 우리가 실제로 삭제한 노드의 자식 노드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게 Y의 부모고 Y고 X고, 이렇게 Y가 자식을 둘 가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식이 한 명이었다면 그 유일한 자식이 X입니다. 그래서 이 X를 이제 넘겨주면서 RB delete fix up을 호출하는데, 그리고 이 Y가 지금 원래 블랙이었던 경우죠.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X가 원래 레드였다면 그 경우는 아주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는 원래 레드 노드였는데 X의 부모가 블랙이어서 이 Y가 삭제되고 대신 X가 직접 이렇게 Y의 부모의 자식이 된 경우에는 이 X를 그냥 블랙 노드로 바꿔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레드 바이올레이션은 이게 Y가 블랙인데 X도 레드였고 그 다음에 부모도 레드였을 때 이제 Y가 삭제되므로 레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이 X가 레드라면 그냥 X를 블랙으로 바꿔줘 버리면 일단 레드 문제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Y는 이렇게 자식이 한 명인 노드였으므로 이 위쪽에서 Y를 거쳐서 내려가는 애들은 어차피 X를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죠. 따라서 Y가 원래 블랙이었고 X가 레드였다면 Y를 삭제하고 X를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어차피 블랙 노드의 개수, 그러니까 블랙 하이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경우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X도 블랙인 경우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이 노드 X가 닐 노드일 수도 있다는 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노드 Y가 자식이 없었다면, 자식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 y 노드의 자식이 nil 노드라는 건데, 즉 x가 nil 노드인 경우죠. 따라서 x가 nil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rb delete up, delete fix up t of x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할 것은 이 x가 nil 노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만약에 이 x가 red라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는 이 x가 black인 경우가 이제 문제다. 일단 이렇게 delete를 함으로써 역시 red black tree의 다섯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1번 뭐 모든 노드는 레드와 블랙이어야 한다는 조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2번은 y가 원래 루트였고 x가 레드인 경우, 즉 우리가 삭제한 노드 y가 하필이면 원래 루트 노드였고, 그리고 이 x, 이 y의 유일한 자식 x가 원래 레드였다면, 이 y를 삭제함 동시에 이 x가 새로운 루트가 되는데, 그 루트가 레드 노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겠죠.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 우리 인서트 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됐는데, 루트가 레드라는 오로지 하나의 문제만 있다면 그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루트를 블랙으로 바꾸어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하고 넘어가죠. 3번은 모든 nil 노드는 블랙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4번 문제는 이제 parent of y와 x가, 그러니까 우리가 y를 삭제하는 대신에 x 그 다음에 parent of y인데, 이 y가 삭제되는데 이게 원래 둘다 red red였다면 이제 red red violation이 생기는데, 역시 이 문제도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얘가 x죠. 즉 그것이 이제 좀 전에 설명한 x가 red인 경우의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x를 블랙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역시 4번 문제도 발생 가능하나,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둘은 아주 쉽게 해결할 가능한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 중요한 문제는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 노드를 하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 블랙 노드를 하나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노드 y고 얘가 원래 블랙이었는데, 우리가 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얘를 따라서 내려가던 이 경로상의 블랙 노드의 개수가 다 하나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이 위쪽에서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경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 노드 y를 지나가던 경로들만 블랙 노드가 하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5번 조건에 위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이 fix up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노드 y를 삭제하는 대신에 이제 x가 대신 y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x가 만약에 원래 레드였다면 얘를 그냥 블랙으로 바꿔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이 x도 블랙이었던 상황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원래 블랙이었고 y도 원래 블랙이었는데 없어졌고, 그러면 이 경로상에 지금 블랙 하나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면, x에다가 블랙을 하나 더 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드 X에 엑스트라 블랙을 하나 부여해서, 노드 X만 아주 예외적으로, 얘는 블랙 노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랙 노드는 까만 공을 두개 가지고 있는 노드고, 레드 노드는 빨간 공을 하나 가지고 있는 노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노드 X에게 까만 공을 두 개를 주는 거죠. 얘는 까만 공을 두개 가지고 있는 노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일단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이건 물론 레드 블랙 트리의 틀을 지금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 노드 X는 까만 공이 두 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거지를 부려서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블랙 화이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쪽에 Y가 가지고 있던 까만 공을 그냥 X한테 넘겨줘서, 어차피 까만 공을 두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도중에 만나는 까만 공의 개수는 일단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노드 X를 우리가 더블 블랙 노드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물론 이 더블 블랙 노드를 그냥 더블 블랙인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뭔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더블 블랙 노드를 원래 그냥 블랙 노드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현재 노드 X가 이렇게 더블 블랙 노드입니다. 까만 공을 두개 가지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까만 공중한 개를 어떻게든 위쪽으로 올려보낼 겁니다. 이 부모에게 올려보내고 또 거기서도 소화가 안 되면 또 위로 올려보내고 이렇게 올려보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올려준 공을 받은 이 노드가 원래 레드였다면 얘는 이제 더블 블랙이 아니라 레드 하나 블랙 하나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가 가지고 있던 레드를 뺏어 버리고 그냥 얘를 보통의 블랙 노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 X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블랙을 트리의 위쪽으로 이렇게 뭔가 올려 보내다가 그래서 그거 올려 보내는 그 엑스트라 블랙을 받은 애가 원래 레드였다면 그러면 걔는 이제 빨간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가진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걔가 가지고 있던 빨간 공을 그냥 뺏어 버려서 걔를 그냥 보통의 블랙 노드로 만들고 끝내면 됩니다. 우리가 레드를 없애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조건 뭐 다른 이 조건에 별반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 블랙을 이렇게 건네받는 애들이 원래 전부 블랙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엑스트라 블랙이 루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 블랙이 루트까지 올라가서 루트가 이렇게 더블 블랙 노드가 되면 그때는 이 루트가 더블 블랙일 때는 그냥 블랙 하나를 뺏어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루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랙 하이츠를 따질 때 어차피 루트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이 루트가 두개 가지고 있으나 뭐 하나 가지고 있으나 세개 가지고 있으나 어차피 이 루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로상에 포함된 그 까만 공의 개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X가 루트가 된다는 뜻은 더블 블랙 노드가 루트가 되면 그 순간에 엑스트라 블랙을 그냥 제거하고 끝내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루프 인베리언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루프를 돌면서 어떤 일을 할 텐데 항상 X는 루트가 아니면서 X가 루트가 되는 순간 이제 그냥 끝내면 되기 때문에 루트가 아니면서 또이 X가 레드 블랙인 상태가 되면 그냥 레드를 뺏고 해결하면 되니까 우리가 루프를 계속 돈다는 것은 뭐냐면 X가 루트도 아니면서 또 더블 블랙이다. 즉 레드 블랙이 아니라 더블 블랙인 동안에는 계속 루프를 돌면서 어떤 일을 엑스트라 블랙을 자꾸 자기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일을 물론 도중에 이제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X고 X는 더블 블랙 노드이고 또 X가 루트가 아니므로 부모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X의 형제 노드를 우리가 W라고 하겠습니다. X는 더블 블랙 노드이고 그 다음에 형제 노드를 W라고 하면 우리가 W를 형제 노드라고 한다면 W는 닐 노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닐이라면 이 노드에서 X 쪽으로 내려올 때는 X가 지금 더블 블랙이니까 까만 공을 두개 지나는데 이 W 자신이 닐이라면 여기서 끝나니까 까만 공이 하나밖에 없겠죠. 따라서 조건 5가 위반됩니다. 그래서 X가 루트가 아닌 더블 블랙인 동안에는 루트가 아니니까 반드시 형제 노드가 존재하고 그리고 X가 더블 블랙이기 때문에 그 W는 닐 노드는 아니다. 라는 이런 이제 루프 인베리언트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제 딜리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서트에서는 총 6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딜리트의 경우에는 무려 8가지 경우로 케이스가 나누어집니다. 아, 좀 끔찍하죠. 하지만 인서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케이스 1, 2, 3, 4와 케이스 5, 6, 7, 8은 서로 대칭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우리가 네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네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1, 2, 3, 4는 다 어떤 경우냐면 X가 자기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이고 따라서 케이스 5, 6, 7, 8은 X가 부모의 오른쪽 자식인 경우입니다.
역시 두 가지 케이스는 우리가 왼쪽 오른쪽만 바꾸면 대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 2, 3, 4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 1은 일단 지금 이 노드가 이것이 노드 X입니다. 그리고 얘가 더블 블랙 노드이고 까만 공이 두 개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X가 지금 니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일이면서 더블 블랙일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할 때는 사실 코딩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X가 더블 블랙이고 그 다음에 X의 형제 노드가 W인데 형제 노드가 반드시 존재하고 형제 노드는 닐 노드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좀전 슬라이드에서 했죠. 경우 이름은 그 다음에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입니다. 그것이 케이스 1, 2, 3, 4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케이스 1은 형제 노드인 W가 레드인 경우입니다. 이 W가 레드이므로 W는 반드시 자식 노드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고 자식 노드는 둘다 블랙이겠죠. 더구나 이두 자식 노드는 닐 노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가 더블 블랙이므로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최소한 까만 공두 개를 지나는데 만약에 C나 E가 닐이라면 이쪽으로 가는 동안에는 까만 공을 하나만 만난다는 거니까 조건 5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C와 E는 닐 노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W가 레드인 경우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케이스 1입니다. 이 경우에 이 케이스 1에 대한 처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의 부모인 B에 대해서 한번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D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B와 D가 자리를 바꾸고 물론 자리만이 아니라 컬러까지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 B는 원래 블랙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D가 레드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B가 블랙인데 B가 레드가 되고 D가 블랙이 됩니다. 이렇게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면 X 노드는 노드 X는 이렇게 한칸 밑으로 오히려 레벨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노드 X가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X가 지금 더블 블랙 노드입니다. 좀 전에 설명할 때 우리가 엑스트라 블랙을 위쪽으로 자꾸 올려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과 모순되죠. 지금 현재 이 X가 더블 블랙 노드인데 이 노드 X가 한칸 레벨이 오히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엑스트라 블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 한칸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러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태 뭐 이런 말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다음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발 밑으로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2보 전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할 건 케이스 1에서는 노드 X가 오히려 한 레벨 밑으로 내려오고 대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상황은 뭐냐면 X의 이제 원래 이 D가 형제 노드인 W가 레드 노드니까 C와 E는 당연히 블랙이었겠죠. 네, 이렇게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면 이제 C가 A의 형제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 노드는 블랙이죠. 그래서 케이스 1이 아니라 이제 케이스 2나 3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X의 부모에 대해서 레프트 로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러면 X의 새로운 형제 노드는 원래 W의 자식 노드였던 노드였으므로 블랙 노드라는 거고 따라서 X의 형제 노드인 W가 레드가 아닌 블랙인 상황이 되었고 그것이 경우 2나 3이나 혹은 4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 2로 가보면 경우 2는 X가 있고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X는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입니다. 경우 1, 2, 3, 4는 공통적으로 노드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이고 그리고 이 X가 지금 더블 블랙 노드입니다. 그런 다음 X의 형제 노드인 W가 레드였던 게 케이스 1이었고 이제 이 X가 블랙인 게 W가 X가 아니라 W가 블랙인 것이 케이스 2, 3, 4에 해당이 되는데요. 케이스 2, 3, 4는 그럼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W의 두 자식이 전부 블랙인 경우입니다. W의 자식들도 다 블랙인 경우가 케이스 2입니다.
지금은 이 노드 B의 경우에는 이것이 블랙이거나 혹은 레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블랙일 수도 있고 레드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블랙일 수밖에 없는 게이 W가 레드였으므로 블랙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둘다 블랙이므로 이것은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진한 회색은 지금 레드라는 뜻이고 이렇게 연한 회색은 unknown color다. 그러니까 이것은 블랙일 수도 있고 레드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이 X는 더블 블랙 노드이고 W는 그냥 블랙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 X로부터 블랙 하나와 이 W로부터 블랙 하나를 뺏어서 그것을 이 둘의 부모인 B에게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드 X는 이제 더블 블랙이었는데 블랙 하나를 뺏겼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블랙 노드가 되고 W는 그러니까 형제 노드인 W 여기 이제 D 노드죠. 이 D 노드는 원래 블랙이었는데 블랙을 뺏겼으므로 이제 레드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두개두어이이두 노드의 형제 노, 부모 노드인 여기에서 노드 B에게 그 까만 공을 하나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경로상에서 만나는 까만 공의 개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얘와 얘가 가지고 있던 나누어 가지고 있던 까만 공을 부모에게 줬기 때문에 어차피 이리 내려가나 뭐 이리 내려가나 까만 공 만나는 까만 공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이 노드 X는 이제 더블 블랙 노드가 아니라 그냥 블랙 노드가 되었고 노드 W는 이제 레드 노드가 되었고 문제는 이제 이 둘의 부모 노드가 엑스트라 블랙을 하나 넘겨받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원래 이 부모 노드가 만약에 레드였다면 얘는 이제 까만 공을 받아서 레드 블랙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노드가 레드 블랙 상태가 되면 즉 빨간 공 하나 까만 공 하나를 가지는 상황이 되면 그냥 빨간 공을 뺏고 끝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제 종료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원래 이 노드 부모 노드가 원래 블랙 노드였다면 이제 이 노드가 새로운 더블 블랙 노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엑스트라 블랙을 위로 올려 보낸다는 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더블 블랙 노드가 되어서 다시 이 노드를 X라고 하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parent of X를 새로운 X로 해서 계속 루프를 돌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경우 1에서 경우 2, 3, 4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우 2가 아니라 경우 1에서 2나 3이나 4로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 X의 부모 노드가 레드이죠. 그 경우 1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밑으로 한칸 1보 전진을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 노드 X의 부모는 반드시 레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경우 1에서 2 상태에 도달했다면 이 parent of X는 레드였고 따라서 이 노드는 이제 더블 블랙이 아니라 그냥 레드 블랙 노드가 되어서 여기에서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뒤에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경우 1로 갈수 있습니다. 경우 1의 경우에는 이제 경우 2나 3이나 4나 뭐 이렇게 갈수 있는데 이렇게 경우 1로부터 경우 2, 3, 4로 넘어간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루프를 심하게 돌지 않고 즉시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경우 2로 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엑스트라 블랙을 위로 하나 올리는 거기 때문에 경우 2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경우 1에서 경우 2로 간 경우에는 그냥 경우 2에서 한번 처리하면 바로 종료되지만 처음부터 경우 2로 간 경우에는 경우 2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우 1에서 경우 2로 간 경우에는 이 노드가 원래 레드 노드, 레드일 거기 때문에 엑스트라 블랙을 위로 이렇게 올려 보내는 순간 이 노드는 레드 블랙 노드가 되고 레드 블랙 노드가 되면 레드를 하나 뺏고 그걸로 끝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어쨌거나 이것이 경우 2이고, 기억해 둘 것은 이제 그런 경우 1에서 2로 넘어간 경우가 아니라 그냥 보통 처음부터 경우 2였던 경우에는 이 노드는 원래 블랙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엑스트라 블랙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 노드가 지금 더블 블랙이 되어서 다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엑스트라 블랙이 한칸 올라갔다라는 것에 우리가 이제 만족하는 거죠. 경우 3은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경우 1부터 4까지는 전부 노드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입니다. 경우 1은 X의 형제가 레드인 경우였고, 경우 2, 경우 2, 3, 4는 이제 다 X의 형제인 W가 블랙 노드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 경우 2는 이 W의 두 자식이 둘 다 블랙인 경우였고, 이번에 경우 3은 이제 이 W의 왼쪽 자식이 레드인 경우입니다. 아, 복잡하죠. 사실은 제가 이 레드 블랙 트리의 이 알고리즘을 지금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볼 때마다 저도 헷갈립니다.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원리가 딱 있어서 그냥 그 원리를 이해하면 뭐 그다음에 이렇게 술술 자동으로 되는 뭐 그런 유형의 알고리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들을 나누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설명하기도 제일 사실 좀 힘들고 자꾸 까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W가 블랙이고 W의 왼쪽 자식이 레드인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는 이제 이 노드 W에 대해서 한번 라이트 로테이션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D와 C가 자리를 이렇게 바꾸게 되고, 물론 둘의 컬러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D가 레드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D가 레드 노드가 되는 케이스가 이제 케이스 4입니다. 그래서 경우 4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 3에 도달하면 무조건 이렇게 한번 라이트 로테이션을 해서 경우 4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경우 4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이고, 이 부모는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고, 물론 X는 더블 블랙이고, X의 형제 노드는 블랙이고, 그 다음에 이 형제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 레드인 경우입니다. 왼쪽 자식은 unknown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 자식은 레드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면, 먼저 이 노드 B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X의 부모에 대해서 이제 left rotate를 하는 거죠. 그래서 D가 B 자리로 올라오고 B가 밑으로, D가 이렇게 올라가고 B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물론 D와 B의 컬러도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X의 부모와 X의 형제 노드를 left rotate를 하고 색깔도 서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 이 노드가 X였죠. 이제 이 X의 엑스트라 블랙을 그냥 제거하고 종료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지금 현재는 X가 더블 블랙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까만 공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변환을 한 후에 이 X의 더블 블랙, 엑스트라 블랙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 화이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 역시 이 위쪽에서 B를 거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는 블랙 노드를 두 개, 왼쪽으로 내려가서 알파나 베타 쪽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에서 까만 공두 개를 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B가 블랙이냐 화이트냐, 블랙이냐 레드냐에 따라서 뭐 까만 공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 B의 컬러와 지금 D의 컬러는 동일하기 때문에 B와 요 B와 요 D는 동일한 컬러이므로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보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 X를 지나면서 까만 공을 두 개 거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려가면서 알파나 베타 쪽으로 내려갈 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어차피 두 개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감마나 델타를 생각해 보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 까만공 하나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죠. 물론 이제 C도 까만공일 수도 있고 빨간공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 C는 여기 그대로 있으므로 C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내려갈 때 까만공 하나를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역시 까만공 하나를 지나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블랙을 뺏는 대신 뭔가 이 트리의 왼쪽 부분에 까만 노드가 두 개가 생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더블 블랙 노드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랙 화이트가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되도록 되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케이스는 몇 가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조금씩 따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8개입니다. 1, 2, 3, 4와 5, 6, 7, 8인데 어차피 1, 2, 3, 4와 5, 6, 7, 8은 서로 대칭적인 관계이므로 1, 2, 3, 4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케이스 4로 바로 가면 그냥 한 번에 금방 봤던 left rotation과 extra black을 뺏는 것으로 바로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케이스 3으로 가면 우리가 한번 right rotation을 해서 케이스 4로 상황이 바뀌고 역시 케이스 4에서는 한 번에 left rotation으로 상황이 종료됩니다. 케이스 1으로 가면 우리가 한 번에 그 케이스 1에 대한 한 번의 처리로 케이스 2, 3, 4 중에 하나로 가게 되고 케이스 3이나 4로 가게 되면 항상 케이스 3은 바로 4로 가서 혹은 케이스 4는 즉시 종료됩니다. 재밌는 게 이제 케이스 2로 가는 경우인데 케이스 1에서 케이스 2로 가는 경우와 처음부터 케이스 2로 가는 경우에 이제 좀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케이스 2로 가게 되면 케이스 2가 이렇게 반복되다가 잘 생각해 보면 케이스 2가 반복되다가 거기서 케이스 1이나 3나 4로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 2가 반복되는 동안에는 엑스트라 블랙 노드가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루트까지 올라가게 되면 종료되고 아니면 루트까지 올라가기 전에 케이스 1이나 3나 4가 되면 대부분 이제 두 스텝 이내에서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실제로는 이제 요 그림은 지금 케이스 1, 2, 3, 4에 대해서만 그린 거고 5, 6, 7, 8도 있으니까 뭐 케이스 2와 6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케이스 2에서 5, 7, 8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또 이거랑 똑같은 트리가 하나 더 그려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레드 블랙 트리에서 딜리트 픽스 업입니다. 우리가 수도 코드를 다시 천천히 따라가 보면 이 노드 X가 원래 이제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삭제한 노드는 Y입니다. 대신 이 Y의 원래 자식이었던 X를 Y 자리로 이렇게 올려서 Y가 이렇게 X를 건너뛰어서 직접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노드를 넘겨주면서 delete fixup을 하게 되는데요. while 문을 도는데 만약에 x가 루트거나 혹은 x의 컬러가 블랙이 아니라 레드면 그냥 while 문을 종료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냥 x를 블랙으로 만들어주고 즉시 종료하면 됩니다. 즉 x가 레드라면 x를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x가 루트라면 의미상으로는 이제 더블 블랙인데 그뭐 그냥 블랙으로 이렇게 해주고 끝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케이스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 노드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가 케이스 1, 2, 3, 4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케이스 5, 6, 7, 8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두 가지 케이스는 이제 서로 대칭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left, right, 왼쪽, 오른쪽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1, 2, 3, 4에 대해서만 여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 4에서 일단 노드 X의 형제 노드를 우리가 W라고 합니다. X의 부모의 오른쪽 자식. 내가 왜냐하면 X가 부모의 왼쪽 자식이므로 오른쪽 자식이 W가 되겠죠. 그래서 형제 노드여서 그 형제 노드가
레드 노드인 경우가 이제 케이스 1이었습니다. 형제 노드가 레드가 아니면 케이스 2나 3이나 4가 되겠죠. 그래서 W, 즉 지금 이게 X고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노드 X가 자신의 부모의 왼쪽 자식인 경우가 이고 지금 더블 블랙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노드를 우리가 W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레드인 경우가 지금 케이스 1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모 노드에 대해서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죠. 그래서 이두 노드에 대해서 이렇게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면 이 W가 요리 올라가고 그리고 이 W는 레드므로 이 W의 두 자식은 둘다 블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대신 요 노드가 요 자리로 오고 요 노드가 이제 얘의 오른쪽 자식이 이렇게 되어서 이 노드가 원래 X의 새로운 형제 노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노드는 블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물론 칼라를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는 두 노드의 칼라를 서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W를 우리가 이 노드를 새로운 W라고 하면 그러면 이 W 노드는 블랙 노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드 노드의 자식이므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while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서 상황을 보면 이제 X가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겠죠. 상황이 바뀌어서 뭐 어쨌거나 X는 여전히 X는 아까보다 사실은 트리의 레벨은 한칸 밑으로 내려왔지만 어쨌거나 그 X는 더블 블랙이고 대신 X의 형제인 W가 블랙 노드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케이스 2나 3나 4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2, 3, 4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이 W도 블랙인데 이것의 자식이 이 X가 더블 블랙이므로 이 W는 반드시 자식 노드를 갖게 되겠죠. 그랬을 때이두 자식이 둘다 블랙인 경우, W의 왼쪽 자식과 W의 오른쪽 자식이 둘다 블랙인 경우가 이제 케이스 2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W의 칼라를 우리가 레드로 바꿔주고 이제 X는 더블 블랙, 그 다음에 W는 블랙인데 얘 W는 레드, X는 그냥 블랙. 그리고 X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블랙 하나를 X의 부모에게 넘겨주고 얘를 대신 X라고 합니다. 그래서 parent of X를 X라고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노드가 원래 레드였다면 그러면 여기서 끝내고 while을 돌아가면 X가 블랙이 아니므로 즉시 종료되어서 while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X의 부모가 블랙인 경우만 우리가 더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드가 X가 되어서 다시 이 노드가 의미상으로 더블 블랙 노드인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케이스 2였고 케이스 3와 케이스 4는 이제 정확하게 좀 기억하긴 힘들지만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이 W의 오른쪽 자식이 블랙인 경우가 W의 오른쪽 자식이 블랙이면 그것이 케이스 3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3는 오른쪽 자식이 블랙이라는 거니까 이제 왼쪽 자식은 레드라는 거죠.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W를 기준으로 라이트 로테이트를 하면서 W를 기준으로 이렇게 라이트 로테이트를 하면 그러면 이 레드 노드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케이스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블랙이고 우리가 둘다 블랙인 경우는 둘다 블랙인 경우는 케이스 2에서 처리를 했으므로 케이스 3라는 것은 적어도 둘다 블랙은 아니라는 거고 따라서 오른쪽이 블랙이면 왼쪽은 레드겠죠.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 로테이트를 하고 색깔을 바꾸니까 W의 오른쪽 자식이 레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로테이트를 하고 나면 이제 그두 노드의 라이트 로테이트의 대상인 두 노드의 색깔을 익스체인지하고 그리고 라이트 로테이트를 하면 그 이제 새로운 오른쪽 자식이 W가 되겠죠. 그러면 이 W는 레드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4로 바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while 문을 돌 필요 없이 바로 케이스 4로 넘어가서 이제 케이스 4에서는 케이스 4가 가장 이제 좀 하는 일이 복잡했지만
이렇게 내 형제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 레드인 경우에는 X의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레프트 로테이트를 해줬죠. 그래서 X의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X의 부모 노드를 중심으로 레프트 로테이트를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색깔을 레프트 로테이트 대상인 두 노드의 색깔을 바꿔주고, 그리고 레프트 로테이트를 해주고, 그리고 즉시 이제 레프트 로테이트를 해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X의 엑스트라 블랙을 제거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트리의 루트를 그냥 X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는 케이스 4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무조건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엑스트라 블랙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냥 while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X를 root of X라고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while문에서 X가 root of X가 됐으니까 while문을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노드 X가 트리 루트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루트 오브 t가 x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x를 루트 오브 t라고 그러니까 현재 트리의 루트 노드를 x라고 한 거죠. 제가 말이 좀 헷갈리네요. 따라서 실제로 이제 트리의 자료 구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x라는 포인터 변수를 루트를 가리키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트리의 루트가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이 while 문을 그냥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생략하게 되면 이 while 문은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while 문을 돌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x의 칼라는 블랙이고 또 x가 루트가 아니므로 또 불필요하게 while 문을 돌게 되겠죠. 그래서 x를 트리의 루트라고 트리의 루트를 x라고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while 문에서 x가 루트가 아닌 동안에만 도니까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 트리의 루트의 칼라를 블랙으로 바꿔주는 일은 뭐 언제 해줘도 이것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delete fixup 함수가 종료됩니다. 좀 설명이 이 부분의 설명은 사실 이렇게 내가 약간 좀 설렁설렁 이렇게 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나도 그림을 보지 않고서는 이 코드를 정확하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구현을 할 때 이 수도 코드와 그림을 옆에 놓고 차근차근 이렇게 꼼꼼히 따져가면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 5678은 이제 경우 1234의 그냥 대칭입니다. 그래서 5678은 X가 자신의 부모의 오른쪽 자식인 경우이므로 이 코드상에서도 그냥 left와 right만 서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어떤 노드를 삭제하고 나서 그 삭제된 노드의 원래 자식이었던 노드가 지금 X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노드가 X인 경우다. 그러면 X가 일단 자기 부모의 왼쪽 자식이므로 케이스 1, 2, 3, 4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X의 형제 노드인 W가 레드이므로 케이스 1입니다. 그러면 이 B와 D를 이렇게 left rotate를 하고, 물론 B와 D의 색깔을 바꾸게 되면 X가 오히려 트리에서 한 칸 아래로 내려오게 된 셈이죠. 물론 X가 지금 더블 블랙입니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X의 형제 노드 C는 원래 레드 노드의 자식이었으므로 반드시 블랙이 되겠죠. 따라서 경우 2, 3, 4 중에 하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케이스 2의 경우입니다. X가 있고 X의 형제 노드가 X가 역시 부모의 왼쪽 자식이니까 경우 1, 2, 3, 4 중에 하나이고 형제가 블랙인데 그 W의 두 자식도 모두 블랙인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X가 가지고 있던 엑스트라 블랙과 D가 가지고 있던 블랙을 부모에게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 이제 이 노드 A는 그냥 정상적인 블랙 노드가 되고 노드 D는 원래 블랙이었는데 레드 노드가 되고, 대신 이 노드 B가 만약에 원래 레드였다면 레드 블랙이 되어서 레드를 뺏고 끝날 거고, 원래 블랙이었다면 이제 얘가 새로운 더블 블랙 노드가 되어서 다시 이 노드에서부터 또 똑같이 전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케이스 1에서 이렇게 케이스 2로 넘어온 경우라면 이 지금 이 노드는 반드시 레드이므로 여기서 이 노드는 반드시 레드일 거고 따라서 이 노드는 레드 블랙 노드가 되어서 여기서 종료되겠죠. 케이스 3는 X가 더블 블랙, W가 블랙.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W의 두 자식이 다 블랙인 경우는 케이스 2에서 처리를 했으므로 케이스 3라는 것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가 레드라는 건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왼쪽 자식이 레드인 경우가 케이스 3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right rotate를 한번 해서 이 오른쪽 자식을 레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케이스 4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4에서는 W가 블랙이고 W의 오른쪽 자식이 레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요두 노드에 대해서 left rotate를 한 다음에 그냥 원래 X가 가지고 있던 extra 블랙을 뺏어 버려도 이쪽 이 트리의 이쪽 부분에 원래 하나였던 블랙 노드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 하이트는 원래의 값을 유지하게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이 이제 이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이 그림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에서 딜리트 하는 이제 암수를 살펴봤는데 시간 복잡도는 먼저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딜리트를 해야 되죠.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딜리트하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딜리트 픽스업을 해줘야 하는데 픽스업에서의 시간 복잡도도 로그 n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케이스 2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어차피 최대 두 스텝이나 세 스텝 정도에서 종료가 됩니다. 케이스 2에서 갔다가도 다른 케이스로 빠지게 되면 역시 두 스텝 정도에서 종료가 됩니다.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케이스 2를 반복하는 것, 혹은 케이스 2와 대칭적인 케이스가 케이스 6인데 케이스 2와 6을 왔다 갔다 한다던가 혹은 케이스 6을 반복한다던가 이렇게 될 때, 즉그 엑스트라 블랙이 계속 트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엑스트라 블랙이 루트까지 따라 올라가면 결국 종료되므로 결국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드 블랙 트리의 높이는 어쨌거나 order log n이므로 delete fix up 함수의 시간 복잡도도 order log n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결과적으로 order log n 시간에 우리가 삭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